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을 포함해 몽골과 중국, 러시아와 일본의 국가 간 전력망을 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. 몽골에는 한중일 세 나라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무궁무진하고 러시아에도 수력과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가 풍부합니다. 이들 나라와 전력망을 연결하면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중국, 몽골과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. 한전 역시 국가 간 전력망 연결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제성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한전은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슈퍼그리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